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에 발생하는 황사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황사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공기청정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공기청정기의 특허 출원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세정 기자입니다. 최근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건식과 습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허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식 공기청정기에 대한 특허 출원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습식에 대한 특허 출원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팬으로 흡입해서 필터로 세균을 걸러내는 건식 공기청정기는 2004년 188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작년에는 48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물로 오염물을 세척하는 습식청정기는 해마다 30건에서 40건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 제품인 에어워셔 타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 물 정화 기술이 적용된 에어워셔 제품이 많이 출시됩니다. 필터 교환을 안 하니까 고객님들도 많이 찾으세요. 특히 에어워셔는 가습 기능을 겸하고 있어 물의 오염을 막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습식 공기청정기의 물 정화 기술에 대한 특허도 꾸준히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총 49건이 출원됐고 자외선 램프 설치 방식이 13건, 수조한 필터 사용 방식이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가정의 필수 제품이 된 공기청정기. 물 정화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사용자들도 동시에 수조를 자주 청소해서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뉴스 박세정입니다. 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테러는 결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테러의 핵이 이용된다면 이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핵 테러, 지금 우리 앞에 현실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목도한 이 비극적 상황에 대해 함께 모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논의해야 한다. 이후 인류는 핵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프라하 선언을 계기로 열린 2010년 워싱턴 핵 안보 정상회의. 이는 핵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공유한 자리였습니다. 테러형 중에서도 가장 강화할 형태는 바로 핵무기를 사용한 테러일 것입니다. 핵테러를 막기 위한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리고 2012년 세계 50여 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핵 비확산 조약을 성실히 지키는 나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에 모여 핵 테러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생각,
하지만 70억 모두가 함께 바라는 단 하나. 그것은 평화입니다. 2012년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가 시작됩니다.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